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또 요즘 한참 나오고 있는 천마, 하늘이 내린 명약, 천마 산행, 원정 산행 왔습니다. 이쪽 포인트는 철원도 아니고 연천도 아니고 전곡도 아니고 그 비스무리한 곳으로 왔는데, 올해 비가 너무 없어서 천마가 또 이쪽 동네는 어떨지 좀 조목조목 구석구석 살피면서 산행을 해봐야 될 듯. 요, 너무 가물어서. 아, 이거 어떻게 해, 이거.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아, 이러다 이 버섯도 안 나오는 거 아니야, 이거? 버섯도 안 나오면 이거 작살 나는데, 이거. 아, 더워. 오늘 첫 번째 천마. 청천마 말고 홍천마. 아, 요딴 식으로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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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어디 볼까 어디 볼까. 아, 이거 사이즈가 그닥 크지 않은. 아, 많이 크지 않습니다. 여기 크지 않고 또 옆에 거를 보자 하면은 옆에 거. 오라 이거 씨. 요즘에 오래서 오래서. 오, 여기 있네. 오, 깊숙이 박혀있는. 어우, 좋았어. 근데 얘는 사이즈가 좀 좋을 듯. 요, 아유, 비슷하네. 어우, 좋았어. 홍천마 일단 3개 득템. 또 발빠르게 또 주위를. 아우, 좋구만. 어우, 아, 또 첫급발이 개급발인가요? 이런 아, 이쪽에 또 싹이 부러져가지고 옆을 파니까 또 이렇게 하나가 또. 어우, 쥐새끼가 파먹었나? 요금방울 또 쫙 파봐야 되나? 이렇게 슬슬 파보면은 또 혹시라도 천천히 파보면은. 아우, 좋구만.
이렇게 잘 썩은 참나무 구목들이 좋은 포인트긴 한데 보이지가 않는다는 점. 아, 오늘 나름 먼저까지 와서 천마를 많이 할 거라 생각했는데 4개 했습니다. 4개. 그리고 또 뭐 천마의 효능은 뭐 대부분 다 아시겠지만 또 야, 그래도 나는 모르는데 너는 천마 효능을 좀 알려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니까 또 제가 간략하게 천마에 대한 효능을 또 말씀드리자 하면은 야생 천마 효능. 자연에서 주는 약초들 중에 인체의 머리 부분에 좋은 약초를 꼽으라면 몇 종류의 몸에 좋은 약재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천마는 특히 머리 건강에 특효의 약이라고 할 만큼 효능이 있다고 하여 천마라고 합니다. 머리의 기능이 약해지거나 혈액순환이 잘 안 되거나 뇌명, 뇌혈관 질환, 작은 혈관이 재기능을 못하면 소리가 울려 나오는 뇌명, 혈관이 약하거나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질병, 중풍이나 마비 증상이 나타날 때 반신불수 등 각종 머리에서 일어나는 여러 증상들에는 천마는 좋은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외에도 천마는 가스토로딘이라는 성분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체내에 유내산소를 제거하여 주며 중풍의 전조 증상으로 반신이 불편하고 혀가 뻣뻣하게 되어 언어장애가 시작하는데 음식물을 삼키기 힘들고 침이 흐르는 증상이 있는 경우에 천마가 그 효능을 보이게 하며 중풍의 후유증으로 발과 손이 마비 증상이 있을 때 천마, 야생 천마를 꾸준히 복용 시 차후 효능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보통 천마는 혈압 안정과 혈액순환 개선, 치매 예방, 건망증, 신경 안정, 중풍, 소화, 간질병, 뇌수막염, 신경쇠약, 작은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라는 간질 증세를 하는 질환 등에 매우 좋은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아 제가 머릿속에 너무 많은 약초 이런 효능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 조금씩 꺼내 쓰다 보니까 자꾸 헷갈려서 여튼 뭐 그렇다는 얘기. 아 오늘 많이 할 줄 알았는데 이거밖에 못했어. 아 아니 이것까지 했어. 이만큼 했어. 이렇게 또 내일 있으니까. 아 아이고 다리야.